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에 아주 탁월한 글을 쓰는 내용도 풍부하고 글솜씨도 뛰어난 선우정 논설위원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문재인 정권의 이 숫자놀이로 독립만세 외쳤다 하는 이 칼럼을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얼마나 국민들의 눈속임을 했는지 이걸 잘 드러내는 칼럼입니다. 특히 일본과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의 업적은 빈약합니다. 온몸을 던진 친북과 분배 정책이 삶은 소대가리 파문과 부동산 파동으로 파탄났기 때문이다. 서로 일을 벌일 시간은 없다. 고민 끝에 일본과 치른 무역 갈등을 업적으로 삼은 듯하다. 일본은 2019년 7월 1일 새 품목에 대해 수출 규제를 발표했다. 큰일이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별일이 없다. 대통령은 결과가 이러니 이겼다고 믿는 모양이다. 자, 대통령은 수출 규제 2년을 맞아 난데없이 소부장 성과 보고대회를 열었다. 소부장은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을 말한다. 우리 산업의 아주 중요한 소재, 부품, 장비 산업, 이 소부장을 큰 성과가 있었다. 일본에 대해서 우리 이 수입 대체 효과. 그런데 대통령의 뒤편에 자, 이 모든 것은 소부장에서 시작되었다라고 적혀 있었다. 일본의 기습 공격에 맞서서 소부장 자립을 이뤄냈다. 그 자신감이 코로나 극복의 밑거름이 됐다. 자, 코로나 이후에 대재건의 동반자로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게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향해 전진했다고 말했다. 정말일까? 하고 지금 이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수출 규제 세 품목 중 두 품목의 한국 수입 시장 점유율은 지금의 94에서 95%입니다. 일본 폴리이미드는 한국 시장 지배력을 더 키웠습니다. 정부는 수입처 다변화로 포토레지스터의 일본 지배력이 약해졌다고 했지만 이것도 눈속입니다. 새로운 수입처는 벨기에에서 현지 생산하는 일본 합작기업이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가져오는 걸 대신에 벨기에로 가져갔는데 그 벨기에도 가보니까 일본 현지 합작기업이더라. 자, 같은 일본 기업을 다른 나라에서 수입할 뿐이다. 벨기에 통계를 더하면 일본의 지배력은 규제 이전처럼 절대적이다. 대통령은 3대 품목의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구축했다고 했지만 두 품목에서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지표는 없다. 자, 대통령의 시선이 어디에 꽂혔는지 안다. 바로 일본산 불화수소만이 점유율 2018년 42%에서 13%로 하락했기 때문이다.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큰 성과라는 발언은 이를 두고 한 듯합니다. 그런데 이 품목에서 일본 점유율이 하락하기 시작한 것은 소부장 운동 이후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2012년 77%에서 3년 만에 41%로 수입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자, 이때 박근혜 정권이 기념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바로 이게 박근혜 정권에서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그런 사실도 아마 문재인은 몰랐을 것이다. 산업 논리에 따라서 주도권이 재편된 것이기 때문이다. 산업 논리, 정치 논리가 아니라 산업 논리에 따라서 이 주도권이 재편된 것이다. 일본산 불화수소 수입이 이번에 다시 급감한 것도 예견된 일이다. 수입 규제 이전에 국내 기업이 국내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불화수소 생산 시설을 더 늘렸기 때문입니다. 완공 시점이 우연히 일본 수입 규제 시점과 맞아떨어진 겁니다. 소부장 운동의 역할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니지만 일본의 공세에 깜짝 놀란 정부가 인허가 규제를 완화해서 빨리 양산이 시작됐다. 국내에서 이렇게 인허가 규제를 많이 완화해가지고 양산이 많이 됐다는 겁니다. 화학산업에 대한 한국의 규제는 세계에서 가장 까다롭습니다. 유능한 정부라면 이미 해결했을 것이다. 일본의 공세 때문에 정부가 모처럼 정부다운 일을 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기업은 어떻게 고순도 불화수소를 양산해서 수입에 대체할 수 있었을까? 여기에 한일 경제 발전의 본질이 있다. 이 기업은 1996년 불화수소 산업을 시작했는데 맨땅에서 출발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첨단 기술을 보유한 일본 100년 기업과 손잡았습니다. 일본 기업은 왜 한국에 왔을까? 바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거대 수요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25년 동안 축적한 기술로 국산화를 앞당겼던 것입니다. 많은 한국 제조업의 발전 방식이 바로 이런 겁니다. 서로가 필요에 의해서 일본과 손을 잡고 우리는 수출하고 일본은 수입하고 또 일본은 우리에게 수출하고 우리도 수입하고 그래서 합작하고
서로 연결되는 이런 산업의 구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많은 한국 제조업의 발전 방식인데 문재인이 꽂혔던 성과가 죽창가가 아니라 한일 협력의 결과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이를 갈등의 결과로 잘못 해석하고 있다. 그래야 자신의 업적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대통령이 그러면 한 일은 무엇일까? 수입 규제 세 품목의 작년 수입액을 더하면 3억 7,304달러입니다. 한국은 이 소재를 이용해서 작년에 반도체를 얼마나 수출했을까? 자, 메모리 반도체만 369억 달러다. 무려 100배나 더 많습니다. 일본에 우리가 수출한 것이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수입한 것보다 100배나 더 많다. 자, 세 품목 정도는 천년만년 일본이 만들어 먹고 살아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세계 경제는 이렇게 서로 물려서 돌아갑니다. 그래서 관계가 파탄하지 않도록 외교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대통령이 할 일이다. 그런데 문 정권은 대법원 판결 이후에 일본과 담을 쌓아버렸습니다. 외교라는 직무를 유기했습니다. 기업을 위기에 빠뜨렸습니다. 책임을 모면하려고 1%까지 생산하려고 그 기업을 다그쳤습니다. 자, 기업이 성과를 내자 이젠 자기 업적으로 포장하기에 바빴던 것입니다. 자, 문재인은 한 발 더 내딛었습니다. 100대 핵심 품목에 대한 일본의 의존도를 25%까지 줄였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한국 산업을 일본 의존에서 벗어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소부장 2년 동안 가능한 일일까 하고 지금 이 분석을 해봤습니다. 정부는 대통령이 말한 100대 핵심 부품의 정체를 밝힌 적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어떤 데이트로 어떻게 말했는지 또 알 방법이 없습니다. 정말로 문 정권이 들어서 유의미한 변화가 일어났다면 상세 데이트를 공개해야 합니다. 한국 산업의 일본 의존도는 분명히 줄고 있습니다. 더 분명한 것은 문재인의 업적이라고도 볼 수 없는 사실입니다. 두 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먼저 소재 부품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20년 전 28%에서 작년에는 16%로 하락했습니다. 하락 속도가 가장 빨랐던 건 2010년에서 2015년 사이입니다. 이 속도는 문 정권 들어서 더 둔화된 겁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 때 더 많이 발전했다. 이 속도가 문 정권 들어서서 둔화됐다. 다음은 대일 무역 적자다. 자, 대일 무역 적자는 한국 경제의 나쁜 신호로만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경제가 성장하고 수출이 늘면 함께 늘어나는 동조 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 경우가 외환 위기 때입니다. 1998년 이때 대일 무역 적자는 10년 전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자, 이게 축복이었습니까? 그런데 이 동조 현상도 2010년부터 균열이 생겼습니다. 한국 산업의 고도화, 수출 둔화, 그리고 일본 기업의 한국 진출 등이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한국 산업의 탈일본을 알려주는 모든 신호가 문 정권의 소부장이 아니라 훨씬 이전에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소재, 부품, 이 장비 산업의 일본으로부터 의존도가 낮아지는 것은 이미 이전부터 시작되었고 그건 우리 산업의 새로운 패턴입니다. 성장하면서, 발전하면서 자립하기도 하고 개발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걸 자신의 임기 동안에 일본에 대한 죽창가를 불렀기 때문에 그래서 대일본 만세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걸 문재인의 성과라고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국에서 반일머리는 아주 쉽습니다. 청와대가 죽창가와 토착 외구 타령으로 국민을 주쪽 내고 거북선 횟집에서 쇼를 부리자 많은 사람이 일본 상품 불매운동으로 호응했습니다. 아마 문재인은 짜릿했을 것입니다. 자, 한국의 일본 제품 수입은 2018년 546억 달러에서 작년에는 460억 달러로 16% 줄었습니다. 불매운동이 큰 성과를 거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한국 제품 수입은 18%나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나라 제품을 수입하는 거 해가는 것이 올해 2%포인트 비교하자면 더 줄었습니다. 우리가 일본은 수입을 줄은 것보다 일본이 우리에서 사가는 제품이 더 줄었다는 겁니다. 일본도 불매운동을 한 것인가? 자, 올해에는 두 나라 모두 수입이 늘었습니다. 5월까지 한국의 일본 제품 수입은 20%, 일본의 한국 제품 수입은 12% 늘었습니다. 자, 지금 한국에서 일제 구매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다. 모두 말도 안 되는 소리들입니다. 한일 경제는 경제 논리를 따라서 흘러가는 거대한 강물과 같은 것입니다. 불매 운동이든 구매 운동이든
수입 규제든 또 소부장 운동이든 감정적 대응이 의미 있는 영향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한국은 지난 2년 동안 이렇게 문재인 낼 필두로 야단 법석만 뜬 것입니다. 자, 이렇게 경제라는 것은 이 경제 논리입니다. 양국 개인과도 경제 논리는 수익을 따라서 이익을 따라서 흘러가게 되고 돈의 흐름이 그렇고 국가 간의 무역도 경쟁 우위에 있는 품목이 수출을 많이 하고 그래서 그 품목에 따라서 교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반일 선동 운동을 하면서 우리가 자립을 해야 된다, 독립한다 이런 식으로 마구 국내 산업을 찾아가고 방문하고 해가지고 쇼를 벌이는데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는 겁니다. 기업은 이미 오래전부터 일본 산업, 우리 산업 이 구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그게 국제 무대에서 무역이라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수출을 하면 일본도 수입하고 그런데 일본이 우리 부품에 대한 수입을 수출을 한 것보다 우리가 일본에 완제품을 수출한 게 반도체의 경우 100배가 더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생 윈윈인데 지금 이걸 끊자고 하는 게 문재인입니다. 경제 경제도 모르는 사람, 선동을 하는 사람, 그 선동이 얼마나 많은 국민의 속아 넘어갔습니까? 죽창가, 신에게는 아주 12척의 배가 있다. 이번에 일본 올림픽 거기 선수촌에도 그걸 붙여놨습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경제로, 국력으로, 의식 수준으로 그렇게 이기야 일본을 이기는 겁니다. 억지로 일본에 가서 구호를 써보신다고 일본을 이기는 것도 아니고 반일 운동하는 것도 더욱도 아닙니다. 돌아오는 것은 손해밖에 없는 겁니다. 자, 경제도 모르고 외교도 모르는 아주 아마추어 정권이 국민들을 선동했고 그 선동에 앞장선 것들이 지상파, 공중파, 이 방송들이 아니었나. 그렇게 해서 국민을 선동하니까 당시에 일본에 여행 갔던 관광객을 한국에 있는 특파원이 지금 일본에서 어떤 관광을 하십니까? 한국에는 불매운동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러니까 얼굴을 숨기고 다니면서 네, 곧 떠나겠습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걸 제가 직접 봤습니다. 정말 창피합니다. 이런 언론, 이런 정부가 있어서 대한민국은 정말 자랑스러운 나라가 아니라 부끄러운 나라로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